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쪽파를 심었는데, 이게 12월 초에, 이제 저희가 이제 도집밭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, 그거를 이제 고만하려고, 이제 다 뽑아서 팔려다가, 이제 쪽파 종구 시즌 받으려고, 저희가 12월 초에 그냥 뽑아서 흙 묻은 채로, 이제 콘테이너 박스에다 담아서 한 8개를 여기다 옮겨 심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뽑아서 여기저기 뭐 먹고 이제 쪽파 김치도 담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내년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쪽파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옮겨 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이 27일인데 지금 밭에를 와 보니까 그래도 이제 물도 안 줬는데 이제 흙도 조금 붙어 있고 눈비도 오고 저번에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쪽파가 잎은 좀 말랐어도 지금 다 이제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겨울을 나면은 이제 내년 봄에 3월 달에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파 줄기가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고자리파리가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방 먹을 게 아니고 종구로 할 거라 살충제 잎재를 여기다 많이 뿌려줘야 이 고자리파리들이 이 쪽파를 긁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쪽파 종구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닐로도 일부러 깔은 거 아니고 여기 대파 심었던 곳인데 대파 심었던 곳에 노타리도 안 치고 그냥 무정삽으로 구멍을 파고 그냥 뽑아다 넣어주기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봄에도 여기 이제 거름기가 없으니까 봐서 퇴비를 조금 고랑에다 뿌려주든지 아니면 이제 비 온다 그럴 때 복합비료라도 한한번 내기 두번 약하게 뿌려주면 이제 그것도 빨아먹고 그러면 원래 이제 가을에 심었던 자리에서 한 개씩 심은 것이 한 30배로 불어났기 때문에 그때 옮길 때도 알맹이가 굉장히 굵어가지고 이제 봄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커서 예, 최상품은 아니더라도 이제 거의 상품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요거 이제 그때 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쪽파는 너무 보이게도 심지 말고 이제 쪽파 전용 비닐도 있지만 이제 무 비닐로 다 하나씩 심든지 아니면 조금 것만 두 개씩 심고 그래야지 쪽파 씨를 막 네다섯 개씩 띄지 않고 그냥 심게 되면 쪽파가 처음에는 잘 나도 떡잎이 많고 상품성이 없고 너무 자라가지고 예, 판매를 해도 잘 사지도 않고 가격도 싸게 됩니다. 그러니까 쪽파는 꼭큰거 하나, 조그만 거두 개씩 이렇게 한 구멍에 심으면은 쪽파가 아주 잘 되게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세 포기만 거의 뽑아도 한 달씩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. 지금도 보면 이거 지금 한 포기가 이 정도니까 이게 한 개씩 심은 게 이렇게 불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쪽파 욕심부리지 말고 여러 개씩 심지 말고 꼭한 개씩 심으면 이렇게 좋은 쪽파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석회가 필요하니까 쪽파나 대파나 양파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새작물은 석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겨울에 땅이 안 얼었으면 밭에다 뿌려 놓으셔가지고 노타리도 치시던지 아니면 꼭 가을에 뿌리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땅에는 석회를 안 내셨으면 석회를 꼭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쪽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